그 아프리카 분들을 위해서 그 사선 마술이 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? 그럼 여드름 그리는 법 알려줄까? 이렇게 그려. 그리고 여기를 지워. 한 단계, 두 단계. 그리고 부드러운 브러쉬로 우르익은 걸 그리는 거지. 빛반사도 돼. 어쨌든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도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8년 만이네요. 저도 아프리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림으로 정지를 먹은 바람에 인연이 끊겼지만 지금은 뭐 정말 오랜만이네요. 진짜 오랜만이긴 한데 뭔가 둘이 일적으로 뭔가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다. 뭐가 하긴 했었어 우리가? 우리 면접. 아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. 면접? 연재 때문에 밤새고 면접 맞아, 맞아. 그거 찍어가지고 그때 아직도 기억나. 형 상태가 어깨 존나 넓고 키 존나 큰 사람이 반갑습니다. 아 네, 근데 그럴 수밖에 네, 없었어. 반갑습니다. 만화 두 개 연재도 하면서 밤새고 아침에 딱 출발해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그림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맞아요. 이렇게 연락을 왔어요. 맞습니다. 그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나요? 난 옛날부터 동경했어. 그림을 진짜 잘 그리고 싶었어. 아... 보이세요? 제 의지? 손에 연필을 그려왔습니다. 이거 그냥 이게 각오부터가 남다른데 요즘 누빵 스트리머라는 소문이 진짜 존나 편해. 누워서 그냥 채팅과 소통하면서 그냥 좋아. 형만 좋은 거 아니야? 이 형 옆에 있으면 어쩌비가 돼. 어쩔 수 없이. 아 개짜증나 진짜로. 아 그거 친숙해져야지. 또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? 4월에 이제 연재하던 만화들이 싹 완결나서 지금 백수가 된 지 이제 다 4개월 정도 됐거든요. 첫 백수 아니야? 첫 백수? 24살 때 이제 데뷔를 해서 첫 휴식 기간인데 그때 레바툰 하면서 던속사를 하지 않았었나? 그러면서, 초반에? 그러면서 방송도 했지. 그러니까 초반에 그래서 보면 진짜 늘 페인이었어. 그래도 약간 워라벨을 챙기는 삶은 어때? 너무 중독적이야.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진짜 쉬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고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질적이라서 가만히 있으면 이래도 되나? 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뭔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. 연애는? 소개시켜줘. 갑자기 눈이 페페 눈이 됐는데 존나 외로워 보였어. 근데 그래? 나도 못하고 있어. 나중에 레바 형 소개팅 방송 한번 해야겠다. 일단... 벌써 씨발 수줍어하지 말라고. 아니 지금 상상 중. 벌써 씨발 입술 움츠러들면서 수줍어하지 말라고. 왜냐면 안 그래도 케인 형님도 나한테 소개팅 방송 해달라고 했거든. 아 진짜? 같이 나가면 존나 웃기겠다.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진짜 레바 형은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솔직히. 입을 다물고 있으면 엔간하면 성공해. 엔간하면 성공해. 왜냐면 뭐 어깨도 넓고 잘생겼고 하니까. 근데 이제 입을 열고 타이틀 이런 식으로 좋다는 거야. 진짜로. 소개팅 방송 내가 모아볼게 방송인들. 제 2의 직업을 가진다면 난 배우를 해보고 싶어. 근데 배우 잘 어울린다. 봐봐요 여러분. 진짜 여러분만 부정하지 난 이런 말이에요. 아니 아니니까 끝까지 들어야지. 요 외관은 잘 어울린다고. 근데 연기할 때 오 반갑습니다 레바예요 막 이럴 수 없잖아. 그러니까 그거는 배워나가는 거지. 형의 평소 말투를 보면 연기를 할 수 없어. 형이 생각해봐. 형이 진지한 연기를 한다 생각해봐. 하다가 형이 터질걸? 아니 그건 그래. 아 나도 그게 가장 최대 약점이라고 생각해서. 또 오늘 그림을 좀 배워볼 거고요. 아 네. 선생님 검증 한번 해줘도 돼? 이런 쪽으로는 관심 없고. 근데 요런 취향은 아닌데 요런 그림 그리고는 싶어. 그러면 이쪽은 아니? 아 이쪽은 아니야. 이쪽은 아니야. 이쪽은 아니야. 얘는 이거 그리고 경고문. 존나 억울하지 않냐? 아 뭐야? 와. 아 그래. 와 미쳤다. 아 그래 이런 걸 보여줘야지. 갑자기 정상적인 처음부터 포켓몬이 정상적인 걸 그릴 수 있는 걸. 근데 요런 걸 내가 오늘 그릴 순 없잖아. 그건 뭐야? 미추리는 뭐야? 미추리? 어디? 몰라. 그 아프리카 분들을 위해서 그 사선 마술이 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? 아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. 하면 더 신인성이 좋아져요. 이건 뭐지? 대충 많죠. 근데 개 신기하다. 네, 원래 곡선을 보면 뭔가 그 느끼는 아름다움이 있어. 그니까 여드름을 엄청 잘 그리네. 그치. 그럼 여드름 그리는 법 알려줄까? 이렇게 그려. 그리고 여기를 지워. 한 단계, 두 단계. 그리고 부드러운 브러쉬로 우르익은 걸 그리는 거지. 빛반사도 돼. 여드름 같은데 확실히? 그치. 존나. 뭘 존나 여드름 같지. 아
미안 소개팅은 나중에 하자. 아, 미안해. 아무튼 나 생각을 잘못 이런 식인데 소개팅은 나중에 하자. 어? 뭐야? 생각보다 쉬운데? 그치? 캐롤 완성. 어, 쉬운데? 코를 그려. 어. 뚝배기를 그려. 여기서 다른 캐릭터로 가려면 뚱이로 바로 갈 수 있어. 어? 뚱이네? 그래요. 유튜브에서 남캐는 못 본 거 같은데? 와! 고조. 얘는 헌터 헌터에 나오는 애고. 와! 헌터 헌터 엑스 헌터 아니야? 카우보이 비밥. 응. 와! 그러니까 남캐 그럼 이렇게 그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를 약간 계속 나 그러면 액션신. 어. 아. 근데 액션신을 좀 쉽게 설명해 줘. 막 내가 몸으로 설명해 줄게. 싹 하면 이제 파바바바박팍팍팍 이렇게 쓰러지는 적들. 아. 뭔지 알지? 아, 뭔가 어. 장 일단 그러면 오로파의 그 피가 이겨줘. 어, 이 빛 한번 타격 지점을 좀 아예 묘사를 날려줘도 돼. 뭔가 이렇게 얼굴에 닿지 않았는데도 얼굴에 때렸다는 느낌을 확 주잖아. 어. 약간 원펀맨 스타일. 어. 하찮게 생긴. 똑같이 그려보는 아, 걸 똑같, 연습하자. 그러니까 똑같. 그죠? 저 같은 표정은 꼭 그려야 되는 거야? 위빙 느낌으로? 어, 위빙 느낌. 목은 왜 있는데? 아 근데 만화적 연출로다가 저런 걸 할 수 있어. 타올라야 돼. 아 약간 숙인 거구나. 숙여서 피한 거구나. 아, 나 그냥 머리를 숙여야지 목을 이렇게 한다고 피해 진짜?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어떻게 피하냐면 이렇게? 목을 이렇게 피하잖아. 이게 멋없지. 느려. 액션이 아니지. 이건 액션이 아니잖아. 아 이거 액션이지. 이게 어떻게 목 액션. 들어가는 액션은 보통 안 그려. 느려. 여기 팔뚝 있잖아. 여기까지 있고. 어. 여기 팔꿈치 약간 오! 너무 내 스타일 캐릭터. 크로스 가드 느낌으로 방금 그대로 학습판대로 해봐. 크로스. 아? 이건 그냥 씨발 패딩에 손 넣은 사람 같잖아. 씨발 이게 좀 더 멋있네. 이게 좀 더 멋있는 것 같아. 넥시잖아 이거. 아 난 이 장면이 더 좋은데? 어, 어 나쁘지 않아. 손 그래도 과감해졌어. 얘는 레고야 사실. 사람 새끼가 아니다 싶다. 아니, 나름 성장했어. 너가 처음 그린 최대한 이제 인체에 대해서 그래도 구분을 하기 시작했어. 이렇게 서서히 성장하는 거야. 오 이렇게 하면 너가 좋다. 말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지. 확대네. 그래. 왜 프로메테스에 나오는 엔지니어 같은데? 근데 아주 뽕 쫑척해. 머리카락스럽게 두피가 아... 아니라. 아 근데 그래도 존나 잘했어. 레아 진짜 기생수 최종 보스 같이 생김. 첫 번째보다는 좀 많이 발전했다, 그치? 잘했네. 아 잘했네. 아 선생님. 아이고 씨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드디어 좀 가르치는 맛이 있구만. 감사합니다. 아, 아니면 뭐 이대로 끝낼까? 프롤로그 그려서 올게. 프롤로그. 만화를 아예 그리겠다고? 아, 그럼. 오케이. 이 캐릭터 살려야지. 지금 시그니처 됐잖아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무튼 아프리카 쪽 시청자분들도 정말 재밌으셨길 바라고요. 방송 이어서 해야죠. 그런가? 아니야 나도 잠깐 쉬게. 저도 이따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승만 이런 거 안 온다. 아니야 나. 예. 맞습니다. 아, 약속 지켰죠? 늑방 안 할게요. 약속 지켰습니다. 예. 즐거웠습니다 오늘 또. 예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전 가보겠습니다. 안녕. 좀 이따 봐요.